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39편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릴 때 스트레스, 불안감, 슬픔, 초조함 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부정적 감정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합니다. 세상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며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슬픔이냐 기쁨이냐를 떠나서 눈물이 나올 만큼 극단적인 감정들을 몸속에 꽁꽁 숨겨두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눈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귀하고 복된 것인데 특별히 어떤 눈물이 있어야 하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합리화시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갱신도 없고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정말 비겁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신앙의 깊이를 아직 경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코 구원의 눈물 같은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감격의 눈물이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많은 순교자를 냈지만 그 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의 하늘을 보고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였습니다. 죽음의 짧은 순간에서도 그의 고백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절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눈물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눈물의 리더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독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나 또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들이요, 눈물의 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눈물은 때로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보통 남몰래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그는 벌써 리더십을 가진 자이며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생기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1인 가구가 2020년 기준 139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약 3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독사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으로 2017년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에 1명은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심심찮게 고독사 관련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독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독신의 증가, 이혼과 비혼의 증가, 인간관계의 미숙 등 경제 침체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극단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적인 이유는 가장 큰 고독사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한 유명 여배우가 도쿄의 고급 자택에서 고독사한 경우처럼 고독사가 반드시 경제적 궁핍과 관련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고독사의 숙제를 푸는 모범 답안은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차가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샘솟게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긍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눈물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의 눈물,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응답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